흑곰입니다. 오늘의 현장 외부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자라락 올라가면 첫 번째로 가장 위에 보이는 곳이 테라스예요. 오늘 안내해 드릴 테라스 현장입니다. 차가 지나가는 곳과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곳으로 따로 이렇게 길을 빼놨어요. 주차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100%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걸어서 내려오면 바로 우리 현관으로 들어오는 자동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택배 보관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있고요. CCTV가 작동을 합니다. 13인승 900km, 13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흑곰이에요. 흑수저일지라도 내 집을 고민 없이 마련할 수 있다의 흑곰이에요.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힝. 네, 저희 하마TV는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자체 검증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마TV의 꿀매물들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하마TV와 구독자 여러분들과의 좋은 인연으로 다가갈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부천 송내동의 신축빌라입니다. 부천 송내동의 신축빌라는 저희 예전 영상부터 쭉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학군이 굉장히 우수한 동네예요. 우리 동네는 학군이 좋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걸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장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지하철 1호선 송내역이 도보로 5분 안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도보 5분이 천천히 가도 도보 5분이라는 거예요. 빨리 뛰면은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고? 300m밖에 안 되니까요. 역세권 힝! 지하철 1호선 송내역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반 지하철역과 똑같았어요. 그냥 지상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이 있는 지하철역과 똑같았죠. 그런데 송내역의 공사가 다 마쳐지고 송내역이 탈바꿈을 합니다. 송내역이 엄청 고급스럽게 탈바꿈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그래도 매미야? 매미가 벌써 울어. 송내역이 새로운 공사를 마치고 버스들도 송내역 가까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송내역 안쪽에 있는 편의시설들, 우리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더 잘 돼 있습니다. 집도 새 거고 역도 새 거고 다 새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의 현장 테라스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나긴 장마의 끝을 내고 드디어 해가 이렇게 뜨겁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제가 자꾸 자리를 이쪽에서 찍었다가 저쪽에서 찍었다가 옮기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뜨거워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다 뜨거워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쪽, 저쪽, 요쪽에 테라스 위치를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인상을 혹시 안 쓰고 있나요? 쓰고 있나요? 자, 오늘의 현장은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조그만한 실내 베란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왕테라스가 있는데요, 이 왕테라스의 크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한 10평 남짓하게 크기로 나와 있는 테라스입니다. 여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시원한 수박도 썰어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가 튜브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튜브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요 앞에다가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실 수 있는 텃밭 공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요 정도의 테라스 크기면 우리 하마TV의 테라스 변태님들 모이세요. 네, 부천 시내 한복판에 이 정도 크기의 테라스를 찾는 건 흔치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저 흑곰이에요. 흑곰이 이렇게 왕테라스를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늘의 현장 분양가죠? 분양가는요? 2억 후반입니다.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 2억 후반이고요. 그렇다면은 실입주금은요? 실입주금은 3,0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치적으로 송내역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초역세권에다가, 물론 송내역 앞으로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 버스들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교통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오늘의 송내동 현장에 분양가는 2억 후반인데 이건 테라스 세대의 분양가고요. 기준층은 2억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 여러분 언제든 편하게 저희 하마TV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또 실입주금이 부족하시다 언제나 말씀드리죠. 저희한테 실입주금이 부족하시면 너무 막 이렇게 참지 마세요. 그냥 저희한테 은밀하게 연락 주세요. 자, 테라스 정면에서 보이는 조망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송내역이에요. 근데 송내역 앞에 투나가 있는 거 아시죠? 투나가 굉장히 가까이 보여요. 그럼 송내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오늘의 현장 역값 같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학군까지 빵빵한, 물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들 그리고 대형병원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부천 한복판이 송내역, 송내역의 신축빌라 현장에서 저 흑곰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라, 비 오는 날 집에 것을, 비 안 맞을래 따가 땀이 비처럼 줄줄. 저희 하마TV에서 집을 사신 이유가, 저희 하마TV는 저렴한 꿀매물인 이유도 있지만, 저희 하마TV는 저희가 판매한 집을 꼭 나중에 팔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 자신이 없는 집은 절대 보여드리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저희 하마TV입니다. 집값은 항상 오르고만 있고요.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저희 하마TV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초역세권 송내역 왕테라스 현장을 저와 함께 실내를 보러 가시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관을 들어서니 전실이 보이고요. 전실 사이즈, 전실 사이즈는 성인 남성분 한 분 정도가 여유 있게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있고요. 3단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의 크기. 지금 신발장이 새거여서 칸막이를 이렇게 완전히 꽂아놓지 않고 눕혀놨어요. 자, 밑으로는 역시 자주 신는 신발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게 자주 신는 신발 놓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일괄 소등 버튼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뭐 나가실 때 불을 다 안 끄셔도 이렇게 일괄 소등 버튼 끄시면 전체가 다 꺼져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키시면 전체가 다 켜집니다.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 일괄 소등 버튼. 그리고 정면으로 중문이 보입니다. 중문은 3단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갈게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바닥이 보이는데요. 바닥은 강화마루 헤링본 스타일로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바닥을 시공했습니다. 자, 주방이 가장 먼저 보여요. 주방. D자형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는 주방이고요. 색깔은 진한 남색으로 보이죠. 요즘 이게 유행하는 색깔이에요. 자, 대리석도 밝은 톤이 아니라 어두운 톤으로 대리석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그리고 주방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방창이 되어 있어서 보통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주방창이 되어 있는 주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자리도 보이고요. 그리고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의 사이즈. 거실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옵니다. 거실 사이즈. 그리고 중간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방입니다. 2번 방. 2번 방의 사이즈고요.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지는 파란색 벽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방이 사이즈가 아이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1번 방 들어가 볼게요. 1번 방. 1번 방의 사이즈입니다. 정사각형의 사이즈고요. 역시 파란 색깔 벽지 시공이 되어 있고 창문이 크게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환기를 할 때 상당히
환기가 잘 되는 큰 창문입니다. 자, 안방 화장실이고요.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의 사이즈. 안방 화장실의 사이즈는 샤워 할 수 있게 샤워 호수가 하나 나와 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샤워를 할 수는 있는데 크기가 정사각형이어가지고 변기통이나 세면대에 물이 튀기기는 하는데 샤워할 수 있을 정도는 나와요.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거울이 달린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 유리가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주방과 거실을 지나서 메인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화장실. 메인 화장실의 사이즈. 메인 화장실의 사이즈입니다. 바닥 역시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이 붙어 있는 수납장. 거울이 붙어 있는 수납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지품들 화장실 보면서 소지품들을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메인 화장실이었습니다. 자, 주방의 D자형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주방 그리고 거실. 주방과 거실입니다. 자, 실내 베란다 가보겠습니다. 실내 베란다. 보일러실이고요.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 실내 베란다의 사이즈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보완이 돼요. 왜냐면 우리 집은 왕테라스 집이니까. 자, 베란다 문이 아쿠아 유리로 시공되어 있는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3번방으로 가는데 우리 집에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3번방을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3번방. 3번방은 조금 아담해요. 3번방이 아담하게 나와 있습니다. 3번방의 크기였고요. 자, 3번방에서 보이면 이렇게 문이 보여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가 이렇게 대형 테라스가 놓여져 있죠. 왕테라스 뻥 뚫려 있는 왕테라스 현장입니다. 자, 우리 테라스 현장이고요. 테라스가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하마TV에서는 언제나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찾아서 자체검 등을 통해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꿀매물, 보통 꿀매물이 아니면 영상으로 안 남기는 거 아시죠? 자, 저희 하마TV에서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가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마TV 2020년에도 항상 화이팅이고요. 저는 하마TV의 흑곰입니다.